그 오늘이 며칠이야? 2일이지? 질의응답에 무슨 글이 있냐 왔냐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올라오는 글은 크게 사설 어떻게 보나요? 거나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자신의 삶을 성찰해. 이게 애들이 재밌는 게 요즘 상담글이 엄청 올라오는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쌤이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거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를 갖고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글이 있었냐면 요런 글이 있었어. 노력한 만큼. 고3이 되니까 인스타 하지 마, 유튜브 보지 마, 아침에 일찍 가서 공부해, 자투리 시간 공부해, 등등 많은 얘기를 들었대, 자기가. 엄청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건, 그 말을 따라오는 건 뭐냐면, 항상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대. 근데 그랬던 이유가 있대. 근데 그거를 이제서야 깨달아서 너무 늦은 것 같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뭐라고 한건 아니고, 선생님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믿으시는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그런 영상이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들한테. 난 그게 너무 안까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좀 세게 말하긴 했는데, 세게 말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이 영상을 보길 바라며. 원래 삶은 노력한 만큼 안 나와. 니네 여지껏 잘 생각해봐. 노력한 만큼 안 나와, 삶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건 뭐냐면 중딩 때 내신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20살, 21살, 22살로 올라가는 20대 초입에 진입하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노력해봤자 안 돼라는 생각.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수능이라는 제도 때문에 엄청 많아, 젊은 친구들이. 중딩 시험 같이, 내신 같이 범위가, 내가, 중딩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알잖아, 니네도. 근데 학원 가서 기출 나온 거 계속 풀면 유형이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의 노력, 그 정도 한 거를 너희는 노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왜냐면 내신 공부할 때는 밤새고 하거든. 벼락 치거든. 그러면 평생 그로만큼 안 하다가 벼락을 쳤는데 올라. 노력했어!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건 노력이 아니었던 거야, 지금 와서 보면. 무슨 얘기했어? 선생님 얘기했잖아. 노력한 만큼 안돼 뭐든지. 그니까 뭘 해야 돼, 더? 죽을 듯이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네가 뭘 깨우치면 좋냐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니까 남은 기간 남았잖아? 이게 점점 놓는단 말이야, 공부를. 선생님 얘기했잖아. 학교 가봐. 공부 더안 한다니까? 애들이 놔. 이거 고3 교실이 아니야. 바자간도 마찬가지고 재수생도 마찬가지야. 점점 공부를 안 해. 애들이 들떠서 막 돌아다녀. 애들하고 밥을 더 많이 먹어. 게임을 더 많이 해. 되게 충격적이라니까, 그게. 왜냐면 아는 거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는 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노력한 만큼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 원래 삶은 노력한 만큼 안 돼. 그러면 니네 잘 봐봐, 이제. 선생님, 그러면 노력을 왜 해야 돼요?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걸 아니까 노력하는 거야. 그걸 깨우치는 게 진짜 중요해, 삶은.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진짜 죽도록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죽도록 해야 내가 생각했던 거 근처를 가. 근데 대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거 근처를 못 가. 노력한 만큼 안 나온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죽을 만큼 해야 돼. 이상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애들은 놔, 공부를. 근데 그건 애들이 아니야. 일반적 사람들이 다 놔. 그 모습이야, 그 모습. 그게 안타까운 거야, 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거 뭐냐?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야. 세상에 노력한 만큼 되는 사람은 없어. 왜 너희는 니네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야 된다고 착각을 해? 니네보다 더할 사람이 있을 텐데, 분명. 그걸 아니까. 노력한 만큼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력한 만큼 안 되니까 그 노력한 만큼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진짜 노력같이야.
알겠어?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알겠니? 됐지? 잘 봐. 내가 이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 쌤이 대학교 입학했을 때 28이었잖아? 세터를 갔어? 그것도 웃겨.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세터를 갔어? 세터 가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오셨어. 우리 과 교수님들이. 중문과 교수님들이. 한 4분 오셨어. 4분 오셨어?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은 신기하겠지. 와, 교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보잖아. 나중에 대학 가면 교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보면 그들이 주는 위압감이 있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지식의 깊음이 있어. 그거 보고, 와, 이런 게 보여. 실제로. 막 선배님들도 걔네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래. 알겠어? 근데, 봐. 우리 교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번에 은퇴하셨어. 오래 은퇴하셨는데, 내가 학생회장 했을 때도 교수님 따라다녔고, 학생회장이 끝났을 때도 교수님 따라다녔고, 교수님이 나보고 노인대학이라 그랬거든? 언제부터 연대 중문과가 노인대학이 됐나? 막 이러면서 놀렸어. 늦게 갔으니까. 근데, 교수님이, 내가 교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수님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 매번 세터 때마다. 너희가 우리 학교, 우리 과를 온것 이상의 성취는 없을 것, 앞으로. 나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나는 그걸 나이 먹고 갔으니까 알아들었어. 왜냐면 쌤이 그 학교 갔을 때는 내 친구들이 이제 취업했을 거 아니야? 취업하고 막 사회활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가 취업됐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 연고대 가고 서울대 가고 의대 갔잖아. 그거 이상만큼의 기쁨을 느끼지라.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스무 살 애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뭐래? 나 고시 붙을 건데? 나 노력해서 여기 왔는데? 이런 반응이야, 실제로. 안 믿어, 애들이. 근데 나는 그걸 알았지. 노력한 만큼 너한테 유일하게 성취감과 진짜 기가 막힌 걸줄수 있는 건 수능이야, 그래서. 수능 혹은 내신이야. 그만큼 결과물을 딸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어른이 되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어, 항상? 길게 보라고. 단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야. 단기간에 하는 건 노력이 아니야. 요행이지. 무슨 알겠어? 얘들,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나왔잖아. 꽁생원. 단기간에 돈 벌려고 헛짓하잖아. 망하잖아. 이제 알겠지? 오케이, 그거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요 쌤이 요 대학 갔을 때요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안 까먹는 건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 교수님이 우리 학교, 우리 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구나. 엄청나구나.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또 10년 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G2라 그래가지고 패권 다툼할 때야. 물론 지금도 하지만. 그때 그게 더 심해서 그래서 중문과가 엄청 높았어. 입결이. 그리고 연대 중문과가 뭐였지? 뭐 최우수상, 최우수 학과로서 3년 연속 받았어.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었던 거지. 있으셨던 거지. 그리고 높기도 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부심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설명하셔. 니네 우리 학교 오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셔. 실제로 그래. 그거 하나. 두 번째, 아이들아, 인생이 쉽지 않단다. 노력한 만큼 안 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수능 끝나고. 알겠죠? 이제 수능 끝나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니까 수능이 나온 결과에 슬퍼하지 마라. 가끔씩 글 보면 캐스트 같은 거 댓글 내가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거든? 개들이 치는 거 내가 다 봐. 포도주 막 이런 거다 봐, 내가. 근데 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있냐면 수능 결과를 너무 마주하기 싫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글들도 있어. 그럼 뭐 내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럴 필요 없어. 길게 봐. 길게 보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 결과가 안 나온 경험으로 다른 노력을 하는 힘이 생겨. 그리고 또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 결과가 안 나온 경험이 나중에 너가 힘들었을 때그 경험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수능 볼때 노력한 만큼 안 나왔다고 자괴감 가질 필요 없어. 알겠지? 지금 공부가 안될 시기니까 마지막에.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말고 쭉 가. 알겠어? 쭉 가. 쭉 가는 자가 이겨 무조건. 알겠죠? 오케이? 힘내시고. 다 됐어? 오케이? 행복해야 돼. 알겠어? 시험 잘 보시고. 못 봐도 되니까, 아, 못 보면 안 되지만 잘 봐. 최대한 잘 보시고,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정말 노력을 다 해. 알겠죠? 그리고 나서 결과 보고, 나서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 노력할 만큼 했는가? 알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고민하면 돼. 알겠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친 듯이 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다 됐지? 힘내야 돼? 오케이?
행복했어. 됐지? 가세요, 이제.